요렇게 챙겨 먹은 집합의 여집합이란 뜻이죠. 전체 집합에서 요 놈을 뺐다는 것은 요 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지금 무슨 집합인데? 지금 폐집합이죠. 폐집합. 자, 어떤 집합의 폐포 역시도 폐집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요 놈이 폐집합이고 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이 전체는 뭐가 된다? 그렇죠. 계집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요놈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요놈이라는 것은 요 집합의 전체에서 요 집합을 뺐다는 것은 요 집합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집합이 요 Y의 폐포이기 때문에 폐포 역시도 폐집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계집합이죠. 자,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냥 계집합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왜 전체 집합 X에서 요 놈을 뺀 것을 U라고 했을 때 U는 왜 계집합이 되는 걸 알아야죠. 책에서는 당연한 것을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르는 분 잘 들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 봅시다. 지금 요 놈 안에는 이제 X가 들어있지 않는 폐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X가 들어있지 않는 폐집합을 뺐으면 자, 그놈을 요놈을 U라고 해서 U는 아까 계집합이 된다 했죠. 그러면 이 계집합 안에는 X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당연히 들어있죠. 요놈 안에 전체 집합에서 X가 들어있지 않는 집합을 뺐기 때문에 요놈, 즉 요놈 안에는 X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겠죠? 요 X라고 하는 것은 U의 원소가 되어지고, 그렇죠? U의 원소이고 동시에 여기에 요 안에는 Y가 들어있는 집합을 전체에서 뺐기 때문에 요 계집합 U 안에는 Y가 원소가 안 들어있죠. Y는 원소로 안 들어있죠, 그렇죠? 요 놈을 그렇죠? 요 계집합 U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원소 XY 두 점 XY에 대해서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하는데 그 계집합에 X는 포함이 되고 Y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요 위상 공간 X는 T0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씁시다. 따라서 X는 T0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가 T0 공간이면 X의 폐포하고 Y의 폐포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X의 폐포하고 Y의 폐포가 서로 다르다를 만족하면 X는 T0 공간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X가 위상 공간 X가 T0 공간인 거하고 X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XY에 대해서 X와 Y의 폐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뭐다? 결국 동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T0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안 해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T1 공간을 공부하고 이어서 우리가 T2 공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중요한 공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